네, 안녕하세요. 화가 박시우의 화가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모신 작가님은 설치 작가 정창희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전시 중이신데 전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뒤에 보이는 핑크소금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네네. 어떤 주제로 작품을 하셨는지. 주제는 시간과 공간. 작품명은 타임머신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려고 하게 된 거죠. 올해는 네 명의 작가가 하는 기획전인데 소금으로 가지고 창이 두 번째 전시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소금 창고 100년을 기억하다라고 이따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올해 100년 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자 기획을 했고요. 작가들 네 명의 명제는 벽으로 스며든 바다로 주제로 해서 원래는 어떤 작품을 하셨죠? 제가 2년 전만 해도 나무로 하는 작업을 한 20년 동안 했어요. 원래 본명이 정희석으로 활동을 하다가 2년 전부터 금보성 아트센터 관장님이 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창이로 작년에 구둘장이라는 오브제로 가지고 전시를 하고 소금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핑크소금이 2억 5천만 년, 뭐 1억 5천만 년그 전부터 바다가 증발이 돼서 이제 그 암염으로 돼서 산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시간이잖아요. 또이 공간이 최초 시작이 소금 창고였기 때문에 이따 스페이스가 1920년대에 소금 창고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야기하고 공간을 해석을 한 거죠. 타임머신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이 오동나무 잎이 살아 있었는데 어제 오늘 사실 추웠잖아요. 그 하루 만에 잎이 다 떨어졌어요. 바닥을 뿌리를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보다 보니까 한 층이 더 내려가 있는 거예요. 바닥이. 아, 이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그 바닥이 중축된 이런 모습이 이 공간에 대한 그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땅을 파게 됐는데 우연찮게 그 시간이 잘 드러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2년 전에 나와 현재의 나를 또 찾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도 찾고 작품으로 인해서 관객들과 소통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타임머신이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은 근대 백년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문화에 좋은 공간에서 살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희 어머니 세대, 할아버님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몇십 년안 되잖아요. 그 시간을 너무 무시하고 아니면 내가 잘났거나 내가 잘해서라는 현재의 젊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백년사 동안 너무 빠르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쵸. 현재의 그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시간이라는 거를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나, 또 자연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세요? 2년 전에 정희석과 현재의 창희가 있잖아요. 창의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소재가 됐든 그 자연이 만들어 놓은 오브제를 가지고 어디에 둘 건지 또 어느 장소에 갖다 놓으면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만 찾아서 그런 오브제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골동품을 심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버려졌던 그 공예품들 부서진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럼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지? 그러다가 목공을 또 배우게 된 거고. 점점 이렇게 손재간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지금은 제가 그 전에 가졌던 손재간을 버리고, 버린다는 것보다는 한쪽 가슴에 묻어두고, 정신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작가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인간다운 사람. 사람 남자가 나는 작가. 일반인들이, 아, 작가라고 하면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지 않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조금 생각이 다를 뿐인 거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가 행복하세요? 스님도 이제 전시를 해보시면은 제 생각을 알아봐 주시는 분, 공감해 주시고, 그럴 때는 사실 최고 행복하죠. 용기를 얻고, 제일 측근에 있는 분이 인정해 줄 때, 제일 측근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아무리 내 아닌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박수를 쳐줄 때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현대미술에서 지금 설치 미술이 좀 떠오르는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있으실까요? 사실 설치미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비주류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치가 더 직관적이잖아요. 평면보다는 정확한 의제를 던질 수 있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보고 저도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저한테는 이 공간이 어느 대학교, 대학원 뭐보다는 최고 퍼펙트한 학교라 생각하거든요. 작가 선생님들 와서 작품 이야기하는 거에서 제가 가는 방향이나 평면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3차원을 보게 되고 그분들이 배운 그 지식이나 이런 경험치를 다시 제가 들으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화시키고 그런 의제를 던질 수 있는 작품을 했으면 좋겠어요. 화가를 말하다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거죠. 작품 아니어도. 여기는 인천이고요. 개항지의 끝자락에 있는 이따 스페이스라는 공간입니다. 올해가 100년에 되는 공간인데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도심이에요. 좀 열악한 공간이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서 새로운 싹이 태어나고 있는 동네 겁니다. 와주시는 게 이 문화 주변에 큰 힘이 되니까 큰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